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습관적인 은혜가 아닌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배경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부자 이야기죠. 이 땅에서 아주 성공하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람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고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이지 않는 내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비천한 가난한 자 영양사처럼 보이잖아요. 문둥병 걸렸고. 그런데 이 나사로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영혼 사단, 천국과 지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세계관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도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할 동안에는 보배로운 미담, 미담을 묵상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비록 흩어져 있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은 흩어져 있고 나그네고 도망 다니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내용, 축복이 뭔가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더욱더 힘써야 될것두 번째죠. 더욱더 힘써야 될것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이 구원의 내용, 비밀,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확실하게 알았다면은 뭘또 더욱더 힘써야 되느냐?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 그걸 더욱 힘써서 공급받아야 된다. 그럼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유를 알면은 더욱 힘써야 할게 보이는 거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축복을 알면은 타락으로,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율법이다. 뭘 해라 하면 율법이다 하고 하라 방종하는 게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저는 하라 방종하는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더구나 저도 내 속에는 타락과 방종의 육신의 정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자신이 정욕 덩어리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내 죄성과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학이 되어서 이상한 어떤 신학처럼 어떤 좀 공식이 만들어져서 복음은 모든 것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하면서 술로부터 자유, 타락으로부터 자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것들이 복음이라는 정의 아닌 정의, 신학 아닌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 살아가는 건 곤란하다는 거. 우리는 계속 공급받아야 될게 신의 성품.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으로, 베드로서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난날에 이름으로, 걸음으로의 신앙을 가져야지. 자꾸 그래도 신앙을 갖지 말아야 돼.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영적으로 특히 베드로 표현대로 하면 신의 성품, 말하자면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를 정도로 기준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라.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될 만큼 계속 은혜를 공급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여러분 덕이 있는 믿음을 가질 내밖에 모르는 믿음 무조건 믿습니다. 남 가르치려고 하고 공식 가지고 있고 어떤 거를 뭡니까 신학처럼 신학이라는 거는 거진정을 분별하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좀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그러나 그게 공식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유대인은 먹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도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먹을 수도 있지만은 나의 기준으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막 타락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할례자들이 제사 음식을 죽은 제사 음식도 먹네 불신자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너는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예수 민사님 뭐 제사 음식 뭘 겁이 나서 못 먹냐? 뭐가 어째서 뭐 더럽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먹는 건데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거 마시는 거는 더러운 게 없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은 불신자가 오해하고 믿음 떨어질까 싶어서 나는 안 먹는다. 그런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의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믿음은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믿음으로는.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왜 종이 되었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다 꼴찌에 참 덕이 있는 믿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덕 있는 믿음을 하다 보면요. 그것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늘 사람 살린다는 핑계하에 지식이 결여돼.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영적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말 듣고.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서 늘 이야기할 중에는 영혼을 살려야 되죠. 그게 어느 날또 신학이 되어버리고 신학 아닌 신앙이 되고 공식 아닌 공식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신학을 찾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학문해라고 성경을 준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해라고 믿음생활해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 문제가 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책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거짓된 사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짓된 흐름, 여기 사기당하거나 이런 거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기당.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지식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잠깐만, 여러분, 덕을 세우는 믿음이지만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사람이 될수 있다. 자, 그런데 또이 지식이 또 너무 많다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식이 있어가지고 영적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너무 깊은데 이것도 한 3년 하고 나면요. 앉아 아이고 성경도 안 읽는 놈들 지식도 없는 놈들 다시 지식이 다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데 살리는 쪽보다는 죽이는 쪽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 또 절제를 잘 받아오면요. 그냥 뭐 단순한 나는 술안 먹어 담배 안 피워 금욕하고 나는 육신의 정욕을 방탕 안 해. 뭐 이런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사람이라는 한계가 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절제랍시고 절제해야 되는데 왜 절제 못하느냐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금욕시키려고 금지시키려고 하고 금욕시키려고 하고 이거를 율법화시키려고 하고 이거를 법제화시키려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참고 바라고 견디는 인내를 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 제가 늘 이야기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피곤치 않으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검역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받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은 기다린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인내를 또 오래 하다 보면은요, 그냥 습관처럼 꾹꾹 눌러서 참고만 앉아 있습니다. 그런 병드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고. 경건의 모양에만 빠져 있으면은. 인내라고 하다면은 이게 경건의 모양만 갖춰 있는 거지. 어느 날 보면은 인내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 이런 열매를 맺어가 한 3년 있다 보면요, 그게 굳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요, 경건의 모양만 빠져 있게 되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은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데 30년 복음 들었는데 30년 전에는 차라리 나왔죠. 처음 들어간다. 뭐
산빵하고 깨어있고 신선했는데 30년 되니까 이제는 뭐냐 말을 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버리고 왜 공급이 계속 안 되니 하나님 앞에 경건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신앙만 갖추고 있는 자 경건을 또 가지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공급받아가지고 있다 보면요 이게 또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를 결국은 덕을 세우라는 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걱정하고 있고 경고하는 게 고르반 사상이잖아요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게 있고 형제 같은 형제 피를 나는 형제간을 위해서 살아야 될게 있는데 그게 고르반 사상이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야. 또 예배 전에 너희가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 생활. 하나님 앞에서 경건. 이게 아까 말한 믿음이 덕을 세우라는데 이 경건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간다 이게 아니고 무슨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볼수 있는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빠져 있다 보면요. 또 이게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우애하는 것이 형제 우애인 줄 압니다. 사랑을 공급하는. 단순한 인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일곱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해놨는데 일곱 가지만 어디 있겠습니까? 속도 힘써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유를 알았다면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하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런데 이걸 분석하면 일곱 개만 있는 게 아니고 700가지도 더 있어요.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일곱 가지를 쳐다보면은 표현하는 단어가 말할 뿐이지 결국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믿음이란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맞는 말인데 그거 톡톡 외우고 앉아 있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는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 성품이 계속 성장해요. 덕스러운 믿음, 지식이 있는 믿음, 절제할 줄 아는 믿음, 인내할 줄 아는 믿음, 경건이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 형제를 우애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를 바라겠고,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날 더욱 힘쓰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세의 것을 오늘로 만들어. 내세의 것을 오늘로. 자, 현장에서 늘 보면서 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나의 현장을 보면서 뭐가 병들어 있냐, 뭐가 비정상적이냐, 뭘 치유해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 직장인, 산업인, 성공한 사람들인데 능력이 없어 무능하게 살아간다고 우리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왜 그래 훌륭하고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명문대학 나온 또 정치인 공무원이고 이런 사람인데 직장인 산업인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능하게 살아가느냐 그건 영적 무능을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비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거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는 훌륭하고 똑똑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무능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영원한 것, 오늘 예수님이 비유한 본문은 지금 사는 것은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내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재림하든지 시대가 종말이 오면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이게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있는 것이
나은 건지, 영원한 것이 나은 건지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숨겨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예비된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테리토리를 이야기한다면은 보좌는 자리를 이야기하죠. 자리가 편하지 않게 나를 보좌화시켜. 렘넌트라는 건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가 그리스도고요. 하나님, 그리고 생명, 이게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다 베어내고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그루터기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새순이 나오고, 그 새순이 자라가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 렘넌트의 사명은 언약 가진 남은 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남는 자, 문화를 이기고 바꿀 남을 자, 후대 살릴 남길 자가 우리의 사명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영원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돈 모으는데 부자 되는 데만 신경 쓴 거예요. 일 파티 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보좌화 될 때까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묵상 운동을 계속하시라는 거예요. 묵상 운동.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을 행복한 증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묵상한 결과가 뒤에 세 가지지만 그 여섯 가지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냐, 그 여섯 가지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공무원 사회, 공무원 사회 속에 있는, 여러분이 있는 뭐 직장 산업 현장 속에 그 세계가 있어요. 그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가 알고 보면 소사이어티라고 하죠. 사람이 모여있는 사회성을 가져라 하죠. 그 사회잖아요. 거기는 허강과 지옥 배경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막는 역할을 해라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캠퍼스 현장에 공무원 그 세계 속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거 막아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잘 살려고만 하지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그잘 살려고 하는 마음에다가 잘 되려고 자꾸 물어보면 차 타는 게잘 돼야 된대. 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두 분들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잘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 몰라서 걸려드는 것도 있지만은요. 뻔히 아는데 걸려들잖아요. 아니, 있는데도 개인과 가정에 재앙이 옵니다. 시간표를 볼줄 알고요. 기다리면서 말을 뱉어내야 될 때가 있고, 뱉어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을 뱉어내면은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되고, 파생이 되고,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예측을 해야 되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 한 사람만, 보좌되어져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들고 일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좌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들고 다니면서 맞니 틀리니 옳으니 죽었니 살았니 사면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심리 깊은 속에는 나를 인정하고 알아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안 된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온 교회도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허감 지옥 배경이 무너지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일을 잘하는 사람도 일어나야 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고 보좌의 흐름을 만들어갈 사람. 그 사람이 그 직장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 배경. 이게 사실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배경은요, 그다음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저절로 사실화되어진 거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전부 우상, 점술, 미신에 빠져 있고요. 자녀 문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다 그렇잖아요. 혹은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론. 성경의 모세, 다윗 이런 렘넌트들, 오바댜라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이오, 보넬로, 나기수의 권속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 하나만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누리고 있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직장 현장에, 왕궁 현장에, 뭡니까? 민족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 한명 때문에 지옥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 한명 때문에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도 그래 돼버릴 수가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고요. 아는데도 나도 모르게 필이 어디에 뭘 해야 되는데 굽혀버리면은 부흥돼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거기에 그냥 확실히 꼽히는 순간에 노하우, 메소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박히버리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 글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억지로 만들어 낸 적이 없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하늘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만 하나님이 해라 해서 누리면 되는. 누리다 보면은 따라 오는 거죠. 이제 필요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현장, 직장, 가정, 산업, 학교 현장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또 교우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시작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옵소서. 문제 속에 빠진 전세계 교회들이 정말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도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 건설하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한 명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237 언약을 붙잡은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전 전도 현장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또 다민족 사역자들, 우리 캠퍼 사역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RU 미주 청년 선교구, 우리 또 동문 전도학교, 또 여러 우리 다민족 지역에 있는 분들 붙잡아 주시고, 70제자 살려서 70종족, 70나라, 70지역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70인 제자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할 수 있도록, 편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설계도를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것,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일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각자의 부름을 따라 시간표를 따라 학교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군 현장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아갑니다. 거기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유를 알고 현장 전도자로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